안녕하세요.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아카데미 이우왕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우왕이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골프에 대한 이유를 소개해드리면서 더 잘 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, 이제 별의별 이유가 다 나온다 자랑해 주시고요. 이 채널 영상 아래쪽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. 그쪽에서 멤버십 가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다소 좀 계몽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. 그쵸? 아, 내가 플레이를 할 때 주변인들로부터 저리 가!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. 제가 뭐 방법왕이라든지 기타 저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. 뭐 상식왕, 뭐 매너왕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언가의 이 에티켓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각 분야별로 다 제목을 바꿔서 집어넣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리 가! 라고 듣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골퍼일지도 몰라요. 왜냐면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유쾌하게 골프를 치는 스타일이에요. 이제 뭐 교습가들이나 프로들 중에 정말 재밌다가도 딱 플레이만 시작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공만 치고 뭐 오케이 드리겠습니다. 뭐 이 정도. 뭐 그냥 의례껏 골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는 제잘 떨면서 뭐 하는데 갑자기 분명히 상대가 무너져야 되는데 버티고 있잖아요. 그러면 제 소위 말하는 그 방해 전술, 그러니까 우리 굿지라고 하잖아요. 방해 전술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. 오른쪽에 해저도 있네. 왼쪽에 오비네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페널티 에어리어죠. 이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. 그러면 이상하게 그냥 그런 걸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쪽을 피해서 치다가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정말 재미있게 뭐 1,000원짜리 2,000원짜리 내기할 때는 야 저리가의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교습가로서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서 스윙을 할 때 막 떠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. 근데 막 떠들어도 그냥 제 샷만 하면 되는데 단 샷을 할 때는 조용히 해주는 건 예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 우리 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애리조나에 사는 경기 있잖아요. 거기서 보면 이제 스테디움 홀이 있는데 파3 막 떠들잖아요. 어떤 그런 재미도 있는 반면 실제로 아직은 아예 그 프로선수들은 그러한 분위기일 것이다 라고 알고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. 근데 뭐 아예 떠들고 있는 상황에서 샷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용히 하고 있다가 샷을 하려고 할 때 막 더더더더 떠들면 그때는 너무 좋지 않은 매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조용히 해주는 건 기본, 샷을 할 때. 더 중요한 건 소리도 소리지만 이렇게 샷을 할 때 계속 옆에서 막 연습스윙하고 어프로치하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보이지만 숙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먼 거리가 보여요. 근데 우리가 티샷을 한다거나 뭐 세컨샷은 그렇게 관계없습니다만 티샷을 할 때는 티잉그라운드 자체가 이렇게 숙여서 안 보일 정도로 광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시야에 들어옵니다. 뒤쪽이 아니고서는. 그럼 그런 경우엔 티샷을 할 때는 팍 이런 것보다는 좀 조용히 해주는. 그래서 샷이 끝나고 나면 굿샷 정도는 외쳐주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매너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샷만 하는 게 아니라 퍼팅도 마찬가지예요. 요즘은 예전에는 그 캐디가 딱 비구선을 봐줄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. 어느 정도 에임을 봐줄 수가 있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게 돼 있죠. 그래서 골퍼 스스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룰이 개정이 됐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그거 뭐 도와줄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샷을 할 때 어느 정도 연습 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샷이 들어갈 정도의 준비가 되면 조용히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차라리 뭔가의 동작이 필요한 거 뭔가의 채비가 필요하고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골퍼의 뒤쪽으로 가서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. 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샷을 하는데 막 여기서 거리적거리면 막 이런 식으로 쉔크도 날 수 있고 뭐 땡길 수도 있고 들을 수, 모든 미스가 다 날 수가 있거든요. 특히나 정말 고수들은 최고수들은 여기서 딱 치려고 했는데 시끄러우면 이렇게 해서 멈춰요. 근데 저는 못 멈춥니다. 그냥 최고수들은 멈춰. 그 다음에 차 고수들은 그냥 쳐. 그래서 뭐 그냥 위험하지 않게는 칠 수 있는데 정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치다가 엉망으로 나와 헛스윙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골프는 그 서로를 배려하면서 즐겁게 치는 거. 물론 그 안에서의 굉장히 첨예한 대립, 그 다음에 팽팽한
대결 구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페어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좀 골프를 했으면 좋겠다. 뭐 제가 그 교습가라고 해서 매번 나와가지고 뭐 샷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. 뭐 그 이거 아니어도 엄청 많죠. 또 오늘도 또 제가 한번 찍을 때마다 한 10개 정도를 찍는데 찍을 때마다 스윙에 대한 게 한 7개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한 게 한 3개 정도 되는데 이 이야기 한다면서 오늘 스윙에 대한 얘기 아니네. 스윙을 알기 전에 먼저 에티켓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.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야 어떤 상대를 배려할 수 있고 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왕 아침에 나가잖아요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서로에 대한 배려. 그렇다고 잔소리할 수도 없잖아요. 저리 안 가? 이럴 수도 없잖아요. 근데 그나마 친해야 그런 얘기하지만 이런 불쾌한 상황을 만들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즐겁게 골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호왕이었습니다.